자, 이거 8번, 챕터 68번, 이거 되게 어려운 난해한 질문인 것 같아요. 단어 자체도 어렵고, 내용도 어렵고, 문장 좀 많이 이상하고.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 도덕적인 이란 체계들은요, every culture의 모든 문화권마다 다 달라요. 한국과 미국이랑 상당히 다르겠죠. 도덕적인 가치나 뭔가 기준이라는 게. 자, 그래서 이런 걸 다른 말로 어려운 단어로 cultural relativism이라고 그래요. 문화적 상대주의. 상대주의란 것은 세상에 절대적인 게 없다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통용되는데 미국에서 통하지 않아. 그럼 상대적이란 말 쓰죠. 그러니까 뭐든지 문화적으로는 여기에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기서는 저럴 수도 있다. 흰색, 검은색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절대주의라고 그러고, 상대주의란 것은 예를 들면 화장지 하나의 가치.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예를 들면 못 사는 나라 가면 그게 엄청 비쌀 거 아니에요.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이런 상대주의라는 말은 이 relativism은 그걸 의미하는 거야. 여기 조금 전에 말한 문화마다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뭔가 강도 짓을 했다라는 그런 죄를 졌어요. 그럼 도덕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어느 나라에서는 가볍게 넘기는 수도 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사형.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런 걸 상대주의라는 말로 relativism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오케이? 문화적 상당히 다르다. 이걸 머리에 넣어놓으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시스템들 모두는, 자, 이거 문화적 상대주의에 따르면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야. 이러한 시스템이랑 앞에 말한 문화적, 도덕적인 시스템 모두는 equally valid, 동등하게 또는 공평하게 다 효과가 있어요. 효력이 있어요. 뭐, 아프리카에 쓰는 도덕 체계는 효과가 없고, 우리나라에 쓰는 거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노 시스템, 노는 전체 부정이니까 어떤 것도 더 낫진 않아요, 다른 것보다. 다 절대적으로 봤을 땐다 가치가 있어요, 도덕적인 체계가. 중요한 건, 자, 이렇게 문화적인 상대주의의 기본은 is the notion, 다음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럼 이 개념이 뭔지 뒤에가 대절 이하에 나와 있겠죠. 동격이 되십니다. 접속사. 진정한 스탠다드는 기준, 노는 전체 부정이에요. 선과 악의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게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상대적인 거잖아요. 절대적인 건 없다. 자, 따라서 자, 어떠한 것이 옳으냐 또는 그르냐라는 것을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 그랬으니까 무엇에 기반을 둘까요? 방금 말한 것처럼 각각의 사회적인 믿음에 기반을 두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믿기엔 이건 나쁘다. 그건 나쁜 거고. 그렇지만 뭐 아프리카에서 옳다 그랬던 내용이 아프리카에서 괜찮다 하는 그 도덕적 괜찮다는 게 예를 들면 상대가 뺨을 때려. 그 나라는 인사법이야. 우리나라에서 저런 미친 하겠지만 도덕적으로 그 나라가 괜찮으면 그거는 나쁜 거고 절대적이 않은 건가요? 그것도 효력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게 낫고 도라고 하지 않고 이 모든 걸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다? 그 각각의 사회의 믿음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문화마다 다 다르다는 말로 상대주의라는 말쓴 거야. 조금 이해가 왔나요, 여기까지? 자, 이제부터 헷갈려요. 잘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어떤 도덕적 또는 윤리적인 견해 같은 것들은 영향을 당연히 무엇에 받겠어요? 각각이 속해 있는 각각의 문화적인 관점에 영향을 받겠죠. 여기까지 너무 잘 이해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은요, there 무엇이 있다야, there exists, 존재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중간에 however란 말이 중간에 나와 있으면 여기가 일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를 딱 기준으로, 아,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여기를 딱 기준으로, 그러나, 뭐가 존재한다? 선생님, 주어가 단수니까 동사가 단수겠죠? 우리 알다시피 there은 주어가 아니에요. 주어는 어디 있습니까? 이 뒤에는 inconsistency입니다. consistency는 뭔가의 획일성, 같다, 일치성이고, inconsistency는 부정한 의미로 일치하지 않다야. 이건 다른 말, 우리가 모순이란 말을 많이 써요. logical inconsistency는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 근데 inherent한 것은 타고난,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그런 문화적인, 아니, 원래부터 갖고 있던 논리적인 그런 모순이 존재한다. 어디 속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던 바로 이 cultural relativism이나 이런 개념 속에 모순이 있대요. 아니, 무슨 모순이 있어? 그러나란 말을 썼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왔던 내용 잘 이해가 됐죠? 근데 인젝트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괜찮게 막 해석했던, 이해가 됐던 이 문화적 상대주의가 뭔가 모순이 있다는 이 모순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돼. 자,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accept, 수락했어, 받아들였어. 어떤 생각일까요? That 이하에. 역시 이 생각이 무엇인지 뒤에 동격이 되십니다. 접속사. There is no right or wrong. 옳고 그름이란 게 있다? 없다라는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there exists. 그건 무엇이 존재해? No way니까 전체도 부정이죠. 그러면 방법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야. 어떤 방법? Make judgment. 판단을 할수 있는, 판단은 뭐야? 이게 옳습니다, 그릅니다라는 걸 판단하는 거잖아. 네 위에서 분명히 옳고 그름이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하지 않겠죠. 이거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지금 안 됐죠? 아까, 보세요. 우리가 문화적 상대주의는 모순이란 게 있다 그랬죠? 그 모순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한 사람이 다음 같은 생각을 옳다고 받아들여. 야, 세상에는 옳고 그른 것이란 게 없어. 라는 거. 그렇다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 뭔가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기준이 없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그럼 이러한 모순. 지금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문화적 상대주의에 나와 있어. 왜 그랬냐면, 자, 모든 나라마다 다 어떤 적용한 도덕적 이러한 것들이 다르다 그랬죠.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나쁜 건데, B라는 나라에서 이게 괜찮아.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옳은 건데, 그 나라에서는 옳은 게 아니야. 예를 들어. 그러면 나 그랬잖아, 우리나라에서. 그게 절대적인 게 없다 그랬잖아. 절대적인 게 없다는 것은 절대적인 뭣도 없고, 절대적인 어디냐? 악도 없고 절대적인 선도 없다라는 의미잖아요. 이게 문화적 상대주의의 내용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절대적인 악과 선이 없으면 어떻게 이게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겠습니까? 판단할 수 없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문화적 상대주의에서는 이게 여기 생각하는 모순입니다. 아, 그렇구나. 듣고 보니까 문화적 상대주의에서는 내가 사람을 죽였어. 문화 정말 나쁜 법이야. 근데 야, 예를 들어서, 그건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야. 저 나라에서는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그러면 이거는 저 사람이 나쁘다고 판단해야 돼. 괜찮다고 판단해야 돼. 아이고, 이게 말이 안 되지. 모순 덩어리야. 그래서 이러한 모순을 deal with는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앞에서 했던 이 문화적 상대주의라는 것은 tolerance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tolerance, 우리가 말하는 관용이라는 개념이에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그런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러나, 뒤에는 문장에 또 도치가 와요. 주어가 나와야 되는데 전치사 뒤에 명사 나왔어. 이거는 절대 주어가 될수 없죠. 부사예요, 부사. 부사가 문장에 강조해서 앞으로 쓰여진다면 동사 주어 형태로 문장이 어순이 바뀌어야 됩니다. 해석은, 그럼 intolerance는 tolerance에 뭐가 붙은 거야? in이 붙은 거지. 뭔가 이게 인내의 반대말이 뭐라 그러지, 이걸? 인내. 관용의 반대말은 무관용. 불관용? 아니, 아무튼 알아봅시다. 이 불관용이란 것은 당연히 관용과 함께죠. 흙이 있으면 백이 있는 것처럼, 그죠? 자,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위에는 이 문장 전체입니다. 자, 말 그대로 관용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apply, 뭔가를 암시한다. 일종의 ultimate, 궁극적인 착함을 또는 선함을 의미하는 거야. 아까 선과 악이 없다고 그랬잖아. 절대적인. 근데 우리가 관용이라는 것은 결국 관용이라는 것의 반대말이 뭐야? 무관용이라는 게 있잖아. 그럼 관용은 좋은 거, 무관용은 나쁜 건데. 그러면 조금 전에 말했던 절대적인 선과 악이 없다라는 그 문화주의 또 뭐가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따라서 이 관용이라는 것은 또한 아까 말했던 cultural relativism의 바로 그 개념에 반대되는 거야. 위배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이 뒤에 다 모순 덩어리라는 얘기야. 그리고 조금 더 말한 논리성의 이 경계가 결국 문화적 상대주의가 가능해? 불가능해. 왜? 논리적으로 따졌더니 말이 안 돼. 결국 이 뭐야, 문화적 상대주의는 앞뒤가 안 맞는 엉망진창인 게 돼버리는 뜻입니다. 이게 여기 다예요. 문화적 상대주의는 한마디로 뭔가 앞에 부분만 봤을 때 맞은 것 같은데 뒤에 보니까 이런 모순 덩어리가 있다. 이거를 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관념을 집어넣는데 이 개념 자체도 톨러런스랑 관용이 있으면 무관용이라는 게 당연히 따라오겠죠. 그럼 이것도 결국은 절대적인 선과 악으로 구별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없다면서. 그러면 이 자체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개념에
어긋나는 거야. 그 말은 결국 논리적으로 이 문화적 상대주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했습니까?